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이 시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주께서 주관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귀한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리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잠언 16장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명심해야 할 귀한 지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지침들 속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엇인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무엇이든지 설계하며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를 발휘하여 내가 계획한 것들을 성취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원하는 모든 것이 뜻대로 성취되고 성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라고 하십니다. 예, 우리가 머리를 짜서 아주 좋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울 수 있으나 정작 그 계획을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예,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는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예, 우리는 다만 씨를 뿌리고 물만 주면 됩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결제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계획은 뭐예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절에서도 보면 예, 같은 말씀하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부터 나온다라고 합니다. 내가 일을 계획해 놓고 그 일을 성취하려고 몸부림치고 아등바등 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획과 목표의 최종적인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걸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요즘 차에는 다 GPS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차뿐만 아니라 전화기에도 구글 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목적지를 입력해놓으면 목적지까지 자세하게 그리고 빠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트래픽, 제한 속도, 또 막힌 골목까지도 그리고 스피드 카메라가 있다는 것까지도 자세한 정보를 가르쳐 줍니다. 예, 하나님도 마치 이 GPS처럼 우리의 인생을 세심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GPS가 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속속들이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예, 너의 행사는 뭐죠? 너의 길,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정의 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사업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문제들을 뭐예요?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맡기기를 싫어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삶의 모든 걱정거리, 염려, 근심 등 모든 것들을 짊어진 채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들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죠. 예, 인생 여정의 길은 계속해서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누구에게 맡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져 주기 때문에 맡긴 것입니다. 예, 아마 지금은 없어졌겠지만은 한국의 목욕탕에 가면, 예, 들어가기 전에 귀중품은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문구를 볼수 있는데, 예, 이 말은, 이 문구는 맡기지 않은 것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맡긴 것만 뭐예요?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영하는 것들로 다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의지까지도 맡기라라고 하십니다.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나는 깨끗하다 라고 그렇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본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예,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해도 그 마음의 동기를 다 들여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서는 것,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생각과 의지까지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 주님은 무거운 짐들을 다 해결하라. 너희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오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온갖 염려 걱정들을 다 합니다. 예,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있는 그 짐들을 있는 그대로 그냥 가지고 나오러 가십니다. 그럴 때 너를 쉬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하십니다. 염려는 뭐예요? 아직 나타나지 않은 불안한 미래의 문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는 일,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는 미래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계럼은 그날의 조카리라라고 하십니다. 앞으로 나타날 일, 또 현재 나타날 일이 있더라도 예, 그것을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염려만 한다면 주께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맡겨야 책임을 져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일, 앞으로의 일까지도 우리 모든 인생의 여정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염려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생각하고 아,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계획을 세울지라도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강력해도 결국 모든 일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행사를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염려, 걱정,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 등을 다 맡길 때 여러분의 삶의 인생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염려, 모든 문제, 모든 것들을 맡기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염려, 걱정,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